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스트로크를 볼 거예요. 스트로크는 뭐냐면 니들이 어쨌든 지금 시작되는 지점이랑 끝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머신을 킬게요.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. 그럼 껐을 때 밑으로 나올 때도 있고 껐을 때 위로 멈추는 경우들도 있어 가끔씩. 근데 흔치는 않고 이렇게 위로 멈췄죠. 그러면 언제는 위로 멈추고 언제는 밑으로 멈추잖아. 그럼 이렇게 밑으로 멈췄을 때 니들 길이를 조절을 하는 거야.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고 그럼 밑으로 멈췄지. 밑으로 멈췄을 때 얘를 그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.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니들이 쏙 들어가잖아. 이렇게. 근데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요 끝에 요 끝부분까지만 딱 들어가게 하는 거야. 이걸 평행을 맞추는 거지. 캡이랑 니들이랑. 그럼 이걸 쫙 돌렸어요. 그럼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여기 니들이 안 튀어나왔죠. 이 상태에서 키는 거지. 그러면 얘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찍고 오는 거예요. 그럼 얘를 지금 얘는 제규어 하이브리드 머신인데 얘를 한번 재볼까? 재보니까 한 3.2mm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정리. 본인의 머신 일단 최고 길게 해봐. 길게 해본 다음에 멈춰. 멈춰. 그럼 밑으로 뚝 떨어지지. 그때 얘를 돌려서 수평을 맞춰. 이렇게 수평을 맞춰요. 그러면 이제 안 튀어나왔잖아. 여기에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.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여기 수평하게 한 다음에 켜. 그럼 얘가 니들이 와 왔다 갔다 하잖아. 요 길이를 재는 거야. 요 길이를 이렇게. 그러면 2mm다. 1mm는 뭐 이만큼 나올 거고 2mm는 좀 더 나오고 3mm 이만큼 나올 거예요. 요렇게 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스트로크 재는 방법이라 누구라도 어떤 머신이든지 일단 스트로크를 재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